리딩버디 2 4-2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좀 확대해서 볼까요? 중요하게 설명할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미리 선생님이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오케이. 뭐 이런 것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컴퓨터가 딴 거라서 조금 불편하네요. 네. 자, 다시 좀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Dear Abby. 디어 앱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만 보고도 이 글의 종류가 뭐다? 편지글이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편지를 영어로 letter라고 합니다. letter. 디어 앱이 친애하는 애비 씨에게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 받는 사람, 편지 받는 사람이에요. 디어 앱이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디어의 뜻은 뭐 친애하는, 사랑하는 뭐 이런 뜻이에요. 친애하는 애비 씨께. I heard about, 내가 heard 했죠. About Cyworld last year. 내가 들었었다. About Cyworld. Cyworld에 대해서 last year, 작년에. 네, 작년에 Cyworld에 대한 얘기를 들었단 얘기네요.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그러나, I wasn't interested. 아, 여기서 끊어 읽으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이거 지우고. 그러나 I wasn't interested. 나는 저 관심을 갖지 않았다. 나는 저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At that time. 그때라는 뜻이죠. 자, at that time에 대해서 지금 설명할게요. At that time의 뜻이 그때란 뜻이죠. 그렇죠? 어?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면 at that time 대신에 뭘쓸수 있다는 거예요? then을 쓸수 있단 말이죠. I wasn't interested then. 그때는 관심이 없었어. 오케이. Okay. 그래서 Dear Abby, 친애한 앱에게 I heard, 내가 들었었다. About Cyworld last year. 작년에 Cyworld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오케이. Okay. 요거 last year 하고 heard 여기에다가 중요 사인펜 칠해놓은 이유는, 아, 형광펜 칠해놓은 이유는 last year의 뜻이 작년에도 작년에. 그럼 이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작년에. 작년에 들었으니까 여기에 heard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다? heard가 만들어진 방법 여기다 쓸까요? heard가 만들어진 방법이 바로 뭐 속에 here 속에 뭐가 들어갔다? did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heard는 here, H-E-A-R입니다. here의 과거형이죠. 과거형. 내가 들었었다 얘기 아니고 과거에 들었다. about Cyworld. Cyworld에 대해서 last year 작년에. 작년에 했던 거니까 이렇게 과거 시제 heard here 속에 아이고 과거입니다. 과거. 그래서 작년에 들었으니까 여기에 here 속에 did가 들어가서 들었었다고 있고 여기에 I wasn't 같은 경우에도 원래 현재 관심이었으면 I am not interested죠. I am not interested 하면 이건 현재 관심이 없답니다. I am not interested 하면 I am not interested 하면 나는 현재 관심이 없던데 I wasn't interested 했으니까 저 was는 wasn't는 was not의 줄임말이고요. was not의 줄임말이고 그 다음에 am not이나 또는 is not의 과거형이죠. 왜냐하면 was가 am 또는 is의 과거형이니까. 그러나 I wasn't interested. 나는 관심이 없었어. At that time. 그때는. 자, 이게 이제 과거의 얘기니까 전부 다 하다시가 이렇게 과거 형태죠. 과거 형태. 들었었다. 관심 없었다. 이렇게.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now. now의 뜻이 이제 지금, 이제는 이런 뜻이죠. 지금, 뭐 이제는 이런 뜻이니까 이제 무슨 시제로 바뀌었다. 그렇죠. now가 지금, 이제란 말이니까 여기에 무슨 시제? was의 현재형이죠. was가 과거형이고 is가 현재형이죠. Cyworld is my life. 싸이월드는 내 인생이야, 내 삶이야. 이제 싸이월드가 나의 삶이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last year, 작년에 또는 at that time, 그때 이런 뜻이죠. 그때라는 말이나 작년이란 말이나 전부 지나간 과거니까 여기에 heard,
wasn't 과거형인데 여기에 now하고 is가 어울리죠. now가 지금 이제란 뜻이니까 여기는 현재 시제가 사용되는 거죠. was가 오면 안 되겠죠. 오케이, 이제 싸이월 드는 내 삶이야. 그래서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내가 업데이트한다. 무엇을? 내 사진들을 매일매일 매일마다 사진을 업데이트한대요. 사진을 싸이월드에 올려놓는 거죠. 싸이월드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유행했었어요. 요즘 뭐 다시 또뭐 인기를 되찾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싸이월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소셜 미디어라 그러죠. 소셜 미디어. 오케이, 싸이월드나 인터넷 뭐 페이스북 같은 걸 작년에 들었는데, 근데 그때는 작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싸이월드가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이 좀내 삶이다. 내 인생이다. 거기에 푹 빠져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I update my photos. 내가 업데이트한다. 무엇을? 소자 사진을 매일매일. 대네 여러 가지 뜻 중에서 그러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하면 그러면 friends가 visit and leave 한다. 무엇을? notes를. 왜? for me. 나를 위해서. 그러면 친구들이 방문하고 그리고 남겨둔다. 무엇을? 댓글 같은 거죠. 노트가 원래는 뭐 쪽지 이런 뜻인데 쪽지를 남겨둔다라는 얘기는 댓글을 써둔단 말이죠. 나를 위해서. Okay.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하면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사진을 업데이트하면 그러면 친구들이 방문하고 남겨둡니다. 쪽지, 댓글 이런 거 노트 같은 것을 for me 나를 위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even at school, 심지어 어디서, 심지어 학교에서란, 어디 에서죠. S은 심지어 학교에서도 I can only think about sign word. 난 오직 생각할 수밖에 없다. 나는 오직 생각할 수밖에 없다. 무엇에 대해서만, 싸이월드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싸이월드만 계속 생각난단 말이죠. 인스타그램만 계속 생각나는 뭐 그런 거죠 지금. 오케이, 그래서 계속 싸이월드 생각만 나.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yesterday, 어제 I got spent. 내가 썼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5 hours, 5시간을. 어디에서? on 싸이월드에서. 언제? 어제. I spent. 내가 썼다. 자, 이것도 어제 했던 일이죠. 어제라는 말이 있으니까 여기 또 무슨 형태? 과거 시제 또 사용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어제 내가 썼는데 5시간 썼대. 어디서? 싸이월드에서. 오, 싸이월드 하느라 5시간이나 썼대요. I didn't do. 내가 하지 않았죠. My homework. 나의 숙제도. And 다음에 I가 생략됐죠. And I didn't sleep. 못 잤대죠. Well, 어찌? 잘. Well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이란 뜻이죠. 난잘못 잤어. I didn't sleep well. 오케이, 그래서 5시간 동안 싸이월드 하느라고 I didn't do my homework. 숙제도 안 했고 그리고 didn't sleep well. 잠도 잘못 잤대요. I can't stop. 멈출 수가 없대죠. What should I do? 무엇을 내가 해야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Please help me. 제발 좀절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 뭐 여기서 필요한 것들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에서도 필요한 거 있으면 필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부터 설명할 것도 필요한 거 필기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는 부정문이라고 문장 속에 not을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요. 여기에 요 초록색들이네요. I wasn't interested. 자, 흥미를 느끼지 못했었다라고요. I was 과거에 흥미를 못 느꼈다니까. I am not interested의 과거형. I was not interested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했었다. 만약에 뭐 내가 했었다란 얘기를 하고 싶으면 내가 했었다는 I did죠. 이거는 내가 했다란 뜻이에요. 내가 했다. 근데 내가 안 했다 하려니까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고 싶고. 그러면 여기에 숨어있던 did는 어떻게 만들었다? did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do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did가 들어가면 그러면 했었다란 뜻의 did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I did는 내가 했었단데 내가 안 했었다 하려면 이 속에 did가 숨어 있던 게 밖으로 튀어나오고 I did not을 줄여서 didn't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do 속에 있던 did 빠져나왔으니까 원래 이 do가 이렇게 나와서 내가 안 했다라는 말이 되고 있죠. 이건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안 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I didn't sleep well.
내가 만약에 잤다였으면 I slept 하면 되겠어요. slept. slept는 sleep의 과거형이에요. sleep. 잠자다라는 하다시인데 이 속에 뭐가 들어가면 did가 들어가면 이렇게 합쳐서 slept가 만들어지고 I slept는 나는 잤었다라는 말인데 또 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못 잤다라는 얘기 하려니까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된다? not을 집어넣고 싶고 그럼 이 속에 숨어있던 저 did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didn't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slept 속에 did가 빠져나왔으니까 원래 모습인 sleep이 튀어나오겠죠. 그럼 I didn't sleep 하면 못 잤다. 그 다음에 이거 나는 멈출 수 있다면 I can stop이죠. 난 멈출 수 있어 하면 I can stop인데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고 싶어. 그러면 I can't stop 하면 I can stop은 나는 멈출 수 있다는데 I can't stop 하면 멈출 수가 없다. 이런 걸 보고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부정문 이런 것들. 나는 했다. I did. 난안 했다. I didn't do. 난 잤었다. I slept. 나는 못 잤다. Didn't sleep. 과거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형 부정문. 자, 그래서 문장은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종류 뭐 비동사 하다시 do, does, did 그리고 양념시 will, can, should 이런 것들. 그래서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묻는 말이라든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의문문이나 부정문 만드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그것들을 익혀둬야 된다. 자, 그래서 그방 안에가 in the room이고요. in the room을 응용해서 몇 가지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나의 친구들이 방 안에 있다. 그러면 나의 친구들 안만 길어봤자 그들이죠. 그들은 방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그럼 그들이 있다 하고 싶으면 they가 are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중에 they are 하면 그들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hey are in the room 하면 그들이 방 안에 있다고요. 그럼 원래대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들이 방 안에 있다가 아니고 들이었으니까 they 자리에 my friends 이렇게 my friends are 하면 누가 다내 친구들이 있다가 만들어지고 있죠. my friends are in the room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비동사죠? 비동사를 가지고 묻거나 또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문장들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은 저 묻는 문장도 아니고 아니라고 하지도 않는 문장이죠. 그럼 다음 문장은 너의 친구들이 방 안에 있니? 해보겠습니다. 그럼 너의 친구들은 나만 길어봤자 그들은 방 안에 있니니까 그들이 있니? 하고 싶으면 이번에 묻는 말이니까 Are they in the room?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너의 친구들이니까 원래대로 your friends are your friends in the room 이렇게 하면 너의 친구들이 방 안에 있니 are they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여러 명이니까 are they in the room 하는 거하고 같은 원리죠 비동사 있는 문장으로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비동사니까 they are in the room을 are they in the room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은 나의 친구들이 없다를 하겠죠. 나의 친구들은 없다. 그러면 나의 친구들이 없다 하고 싶으면 누가다를 여기 만들죠. 누가? My friends가 are not in the room 하면 없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are not은 줄였을 수 있죠. 그래서 aren't in the room. My friends aren't in the room. 하면 내 친구들. My friends가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aren't in the room 하고 똑같은 규칙대로 여기에 is도 아니 isn't도 아니고 am not도 아니고 aren't죠. My friends aren't in the room. 그래서 이거는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비동사를 가지고 누가다도 만들고 누가니도 만들고 하지 않는다라고 부정문.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하는 문장. 오케이. 첫 번째 문장의 종류, 비동사 살펴봤으니까 두 번째 문장의 종류, 하다시 있는 문장 만나보겠습니다. 오, 그녀가 거기에 간대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She가 goes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다시인데 do does did 중에 does가 들어가 있는 경우죠. 왜냐하면 그녀가 간다고 하니까. 그럼 she goes there 하면 그녀가 갑니다. 누가다? she가 goes 한다. 어디로? there 거기로. there가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누가 다 하고요. 다음 문장은 그녀가 거기에 가니겠죠? 그렇죠? 그럼 그녀가 거기에 가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Does she go there?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맞나요? 이 속에 does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고 있죠. Does she go there? 그러면 goes는 원래 모습인 go로 되도록 하고요. 그녀가 거기에 가니? Does she go there? 그러면 이렇게 물었는데, 그녀가 거기에 가지 않는다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does가 not하고 합쳐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간다는 she goes였는데, 그녀가 가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She doesn't go there 하면 되겠죠. 이러면 그녀가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라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does she go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she doesn't go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부정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지금 비동사 있는 문장, 하다시 있는 문장 했으니까 다음은 양념시가 있는 문장이죠. 그렇죠? 이거 가지고 나는 수용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나는 수용할 수 있다는 표현은 누가? I가 can 뒤에 하다시 수용하다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I can swim 하면 난 수영할 수가 있어 라는 얘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묻는 문장이니까 너는 수영할 수 있니겠죠? 그렇죠. 넌 수영할 수 있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Can you swim 하면 되겠죠. Can you swim?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can you 하면 뭐가 된다? 의문문이 되는 거고요. 그럼 다음 문장은 수영 못 한다겠죠. 난 수영 못 한다. 그렇죠. 부정문이죠.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부정. 그리고 여기다 쓸게요. 부정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수영 못 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I can't swim. 그렇죠? can't는 can과 not에 합쳐진 말이죠. 그래서 누가 다 누가니 누가 뭐 하지 않는다. I can swim. Can you swim? I can't swim. 이번에는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양념씨가 들어있는 경우죠. 아참 그리고 will not의 줄임말은 뭐가 되냐? will not의 줄임말은 양념씨 will이죠. 양념씨 will과 not을 줄였으면 뭐가 된다? want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얘기 할 거예요. 하다시 속에 was, were 또는 did가 들어가 있는 경우 묻고 답하기. 자,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의 과거죠? 여기는 현재고요. 여기도 현재네. 선생님 뭐 보고 현재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보고 현재 과거 얘기하기는 요런 부분 보고 현재니 과거니 뭐 현재잖아요 그쵸? 현재죠 현재 그 다음에 이거 현재죠 현재 시제 그런데 여기에 이번에는 요런 거 여기서부터 할까요? 요런 거 과거잖아요 과거고 과거고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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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과거 이걸 보고 뭐라고 지금부터 할 거는 과거 시제 평서문과 의문문 부정문입니다. 현재 시제 말고요. 과거 시제에 대한 얘기 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문장의 종류 세 가지 중에서 최근에 새롭게 더 배운 부분인데 무엇이다? 바로 문장의 세 가지 종류는 뭐가 있는데 비동사가 있는데 비동사는 am, is, are를 사용하는 문장 주로 많이 봤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과거 시제를 배우면서 am과 is의 과거형 was도 배웠고요. 그리고 are의 과거형은 were. 얘는 were라고 읽습니다. were, are, were, am, was, is, was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가 배가 고프다라는 말은 He is hungry.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쵸. He is hungry. 그러면 그는 배고프니? 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여러분들 먼저 대답하는 거 알죠? Is he hungry? 그쵸. 이거 비동사 있는 문장이네.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비동사죠. 그쵸. 그러니까 he is 하면 묻지 않는 말이고, is he 하니까 묻는 말 됐죠. 다음 문장 볼까요? 그는 배고프지 않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렇죠. He is hungry에다가 not을 집어넣는 거죠. He is hungry에 not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다? 아이고, 잠시만요. He isn't hungry 하면 되겠죠. He isn't hungry 하면
그래서 이걸 보고 평소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보고 의문문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부정문이라고 하는데, 근데 얘는 전부 다 무슨 시제다? 전부 다 현재 배고프다. 현재 배고프니 현재 배고프지 않다. 현재 시제, 현재 시제. 오케이. 그런데 자, 이런 얘기. 그녀가 과거에 화가 났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녀가 현재 화를 내면, 난 화가 났으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말고 이거는 현재 화났다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과거에 화가 났었어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is의 과거형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she was angry. 그렇죠? 과거에 화가 났으니까 was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녀가 화났었니? 하면 그녀가 현재 화났니? 뭐 여기 다시 써볼까요? 그녀가 화났다는 She is 이건 현재 화난다죠. 근데 이거 가지고 she is angry 가지고 그녀가 현재 화났니라고 묻고 싶으면 is she angry? 이건 옛날에 다 배운 거죠. She is angry. 그녀가 현재 화났어. 근데 이걸 가지고 묻고 싶으면 그녀가 현재 화났니 하면 is she angry죠? 근데 그녀가 과거에 화가 났었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이 먼저 대답해 봅니다. 그렇죠? Was she angry? 하면 되겠죠. She was를 Was she? 하니까 묻는 말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요런 걸 보고 아참 Was she angry?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이걸 보고 의문문인데 그쵸? 근데 무슨 시제다? 과거 시제다.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뭐 묻는 거니까 과거에 대한 질문이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질문하는 거다. 그러면 그녀가 과거에 화나지 않았었다. 과거에 화가 나지 않았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She wasn't angry 하면 되겠죠. She wasn't angry. 그러니까 she was angry에다가 나 집어넣으면 wasn't라는 축약 줄임말 쓰면 되겠죠. wasn't는 was not의 줄임말입니다. 이거 띄었어야 되는데. She was not angry. 이렇게 해도 그녀가 화나지 않았다고요? was not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이 줄여서 she wasn't angry 해도 화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지금 비동사 과거 시제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다른 거. 너는 아프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 언제 아프단 얘기예요? 아팠다, 아프다. 너는 아팠다면 과거에 아팠다이지만 이건 현재죠, 현재. 그러니까 you are sick 하면 되겠죠. you are sick. 됐습니까? 그러면 너 현재 아프니 하고 싶으면 are you sick 하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너는 아프지 않다 할 때는 자, 요 문장 you are sick에다 not 집어넣으면 되죠. not을 여기에다 not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다? you aren't sick. 또는 뭐 you aren't sick 이렇게 해도 되고요. you were not sick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이건 둘다 줄임말이 있는 경우고요. 줄임말 하나도 없이 하고 싶으면 you are not sick 이렇게 해도 되겠죠. 전부 다 같은 표현인데 요렇게 줄였으면 you are not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줄였으면 you aren't sick 이렇게 됩니다. 뭐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거 현재 아프지 않답니다. 근데 과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과거에 피곤했었다죠? 그러면 they 자 그들이 현재 피곤하면 뭐라 그러겠다? 그들이 피곤하다 그러면 현재 피곤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they are tir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they are tired 말고 저 현재 피곤하다는 얘기 말고 과거에 피곤했었다 하고 싶으면 여기 are의 과거형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 피곤했었다. 여러분들이 먼저 대답해 봅니다. You were 아 they were tired 이렇게 하면 are의 과거형 were가 사용돼서 과거 시제가 된 거죠. 오케이. 그래서 they are tired의 과거형은 they were tired고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묻는 말 합니다. 그쵸? 예, 그들이 피곤했었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Were they tired? 그쵸?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 되겠죠. 비동사답게. Were they tired? 그들이 과거에 피곤했었니?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그들은 피곤하지 않았었다겠죠? 그쵸? 그들이 피곤하지 않았었다 하고 싶으면 they weren't tired. weren't라고 읽으면 돼요. weren't. They weren't tired. 이렇게 피곤하지 않았다라는 표현 할수 있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비동사의 현재, 과거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했으니까 다음은 두 번째 문장의 종류로 넘어가 볼까요? 됐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종류 하다시 같은 경우 이전에는 do나 does가 들어간다 했죠. do나 does가 들어갔던 건 근데 무슨 시제다?
과거 시, 아 현재 시제입니다. do 또는 does가 들어있는 경우는 현재 시제고, 과거 시제는 과거에 뭐뭐 했었다라는 표현하고 싶을 땐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하는데, 그 경우에는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다? did가 do does가 아니고 did가 숨어 있다. did가 숨게 되고 그에 따라서 하다시의 모습이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듣다는 뭔데? 듣다는 hear죠. 저 hear 하면 현재 시제입니다. do가 들어있는 형태예요, 이건. 만약에 뭐 does가 들어있는 형태는 hears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do나 does는 이렇게 현재 시제고요. 근데 과거에 들었었다 할 때는 이 hear 속에 뭐가 숨는다? did가 숨는 경우죠. 이 경우에 did가 여기 hear 속에 did가 들어가면 이렇게 생긴 게 튀어나오고, 얘는 heard라고 있는 거죠. heard. 그다음에 이제 방문하다, 방문했다. 그러면 방문하다의 원래 모습은 visit이죠. 근데 과거에 했었다고 싶을 때는 저 visit 속에 did를 집어넣는다 말이죠. 이 속에 did를 집어넣으면 과거에 했었단 얘기고, 형태는 visited 이렇게 됩니다. 방문했었다, visited, visited. 그다음 쓰다, 보내다. 저이 쓰다, 이 쓰다는 글씨 쓰는 거 말고요. 뭐돈 쓰다, 시간 쓰다 할때그 쓰답니다. 돈이나 시간을 쓰다 할 때는 뭐였더라? spend였죠, spend. 여기 중간에 뭐 구분하는 표시를 좀 쓸게요. 듣다, hear, 들었다, heard. visit 방문하다, visited 방문했었다. 그다음에 쓰다, 보내다, 소비하다, spend, 썼었다, 보냈었다. 그래서 spend 속에 did가 들어가면, 이 속에 did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봤죠? spent가 됐죠. 본문에 나오죠. 네, 5시간 썼다 할 때, I spent 5 hours at, on Cyworld이죠. I spent 5 hours on Cyworld 할때 나왔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하다, 하다네요. 하다, do나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does죠. he, she, it이면 does. 기본 형태인 do로 쓰겠습니다. do. 근데 do 속에 did가 들어가면 뭐가 튀어나온다? do 속에 did가 들어가면 did가 튀어나오죠. 했었다. 그 다음에 자다, 아까 설명할 때 했죠. 자다는 sleep, 아이고 sleep이고요. 그 다음에 잤었다 하면 slept가 만들어집니다. slept. sleep 속에 d 들어가면, 이 속에 did 들어가면 slept가 튀어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나는 한국을 방문한다. 이거는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 그래서 누가다? 아이가 visit한다. 무엇을? 코리아를. I visit Korea 하면 나는 한국을 방문한다. 오케이, 근데 나는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었다 하고 싶대요. 그러면 누가다? 아이가 visit. 자, 이렇게만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과거이니까 visited 무엇? Korea 언제? Last year. I visited Korea last year. 작년에 했던 일이니까 여기에 이 속에 did를 집어넣은 형태 visited가 써야 되겠죠. I visited Korea last year.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 가지고 잠깐 묻고 답하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작년에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럼 작년에 라는 말은 6가지 질문 중에 언제가 될 거고요. 그러면 묻는 말 완성시키면 누구는? 너는 언제 한국을 방문했니?를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에 대한 대답이고, 어차피 물음표 묻겠죠. 됐습니까? 일로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거 이대로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오케이. 너는 방문했니?를 해야 되겠죠. 그럼 너는 방문했니? 하고 싶으면 이 속에 들어있던 did가 일로 오겠죠? 그다음에 나는 너는으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visited 속에 있던 did 빠져나갔으니까 when did you visit Korea? 이게 한국을 언제 방문했었니?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언제하고 작년은 서로 짝이죠. 그래서 when 하고 요 속에 들어있던 did 꺼내서 when did you visit? 언제 너는 방문했니? 물었더니 작년에 방문했다.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en did you visit Korea? 했더니 I visited Korea last year 라고 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장 또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는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하는 데 쓴다. 자, 이거는 과거에 한 행동이 아니고 현재의 습관이죠. 그래서 이런 건 현재 시제 씁니다. 그래서 누가다? 누가다? He가
스펜드 한다. 혹시 1억 원 내는 사람 없죠?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 현재 시제니까 더즈 들어있죠. 쓰다라는 하다시 스펜드 속에 히가 하는 행동이니까 더즈가 숨어 있습니다. 히가 스펜즈 한다. 무엇을? 무엇을? 5 hours를. 뭐 하는데? He spends 5 hours studying. 공부하는 것이네. 공부하다. study. 공부하는 것, studying. 뭐 공부하는 중인도 될수 있는데 여기는 하다시에 ing 붙여서 공부하다가 공부하는 것 됐어요. He spends 5 hours studying. 그다음에 뭐 하루에는 a day 하면 되겠죠. He spends 5 hours studying a day. 오케이, 5시간씩 공부하는데 spends 뭐 한다? 쓴다. 자, he가 하는 행동이니까 현재 시제니까 does가 들어가 있는 하다시의 형태죠. 오케이,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는 어제는 6시간 공부하는데 썼대요. 됐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어제 한 일이니까 누가 다를 만들 때 누가 다 그가 썼다를 먼저 만들죠. 그럼 썼다 할때 이번에는 스펜드 속에 디드가 들어간 형태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히가 뭡니까? 스펜트 했다. 그렇죠. 스펜드 속에 디드가 들어가면 스펜트죠. He spent 6 hours 뭐 하는 거? Studying 언제? Yesterday. 어제. He spent 6 hours studying yesterday. He가 spent 누가다? He spent다. 무엇을? 6 hours를 뭐 하는데? Studying 하는 것에 yesterday. He spent 6 hours studying yesterday.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얼마나 오래 자니? 합니다. 너는 얼마나 오래 자니?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얼마나 오래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얼마나 오래는 알아두세요. 얼마나 오래는 영어로 how long입니다. how long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너는 얼마나 오래 자니라는 것은 상대방의 습관을 묻는 거니까 무슨 시제? 이번에는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 그러니까 do you sleep? 그래서 너는 잔다는 you sleep이고 sleep이 자다라는 하다시니까 이 속에 두가 들어있던 걸 여기로 보내서 do you sleep 하니까 너 you sleep은 너는 잔다, do you sleep은 누가 니 하는 거죠. 그다음에 얼마나 오래가 how long입니다. How long do you sleep?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8시간씩 잔대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다? I가 하다시 sleep. 그다음에 오케이 8시간 동안 for 8 hours 하루에 a day 하면 되겠죠. I sleep for 8 hours a day. 오케이, 그래서 for가 뭐뭐를 위하여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동안이라는 뜻도 있어요. For 8 hours 하면 8시간 동안 누가다? I가 sleep 한다. 그다음에 얼마나 오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오래 a day. 그래서 나는 잔다. I sleep. 그러면 이 속에 들어있던 둘을 꺼내서 너는 자니? Do you sleep? 만들면 되겠고요. 자, 너는 어제는 얼마나 오래 잤니? 자, 이거는 어떤 사람이 현재 습관을 얘기하니까 현재 습관을 묻고 답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오래 자니? 하루에 8시간 동안 잔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시제, 현재 시제 이렇게. 현재 시제. 됐습니까? 근데 너는 어제 얼마나 오래 잤었니? 하고 싶으면 이제 과거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오래 또 써먹으면 되네. 얼마나 오래 뭐였습니까? How long? 하고 너는 잤었니? 저 어제 있었던 일이니까 하다시 속에 did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문장을 표현해야죠. 그래서 did you sleep? 그다음에 어제 yesterday. How long did you sleep? 얼마나 오래 넌 잤었니? Yesterday. 어제. 그러면 어제는 6시간밖에 못 잤대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잤다라고 해야 되겠죠? 누가 다할 건데 그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I sleep. 이렇게 하면 틀린 거 아시죠? 이 속에 did 들어가면 뭐 튀어나온다? slept 나오죠. I slept for 6 hours 언제? Yesterday. 오케이, 그래서 여기 did 들어가 있는 거죠. sleep 속에 did 들어가면 slept가 나오죠. Did you sleep? I slept. 넌 잤니? 난 잤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매일매일 뉴스를 듣는다. 그쵸? 매일매일 뉴스를 듣는다. 그러면 누가다? He가 hear 듣다죠. 그쵸? 근데 이 표현은 과거의 일입니까? 현재의 습관입니까? 현재의 습관이니까 이 속에 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원래는 do인데 얘 때문에
does에서 s 붙죠. He hears 무엇? 뉴스. 얼마나 자주? every day. He hears 그가 듣습니다. 무엇을? 뉴스를. 얼마나 자주? 매일매일. 어떤 남자의 습관이니까 현재로 표현해야 돼요, 이거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들었었다. 그렇죠? 그는 오늘 아침에 들었었다. 그러면 he 하고 hear 그냥 쓰면 안 되죠. 이 속에 did 들어가면 heard죠. He heard the news this morning 하면 he heard. 됐습니까? The news this morning. Here 속에 does가 들어가면 hears가 되고 현재 시제지만 여기에 heard 되면 here 속에 뭐 들어가 있다? here 속에 did가 들어가면 heard가 나오죠. 오케이. 그러면 그녀는 저녁에 숙제를 합니다. 이번에 그녀가 저녁 때 숙제를 한다는 건 그녀의 습관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한다. She가 does 한다. 무엇을? Homework를 언제? In the evening에. 예, 그래서 누가다? 누가다? 그녀가 한다. 그녀의 현재 습관이니까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does가 들어있네 또. 그래서 he, she, is일 땐 does가 들어가야 현재고요. 그 다음에 he, she, is이 아닐 때는 이와 같이 do가, 아, 이거 do 아니네. 과거네. 그래서 she does. 그녀가 한다. 무엇을? homework를. 언제? in the evening. 저녁 때. 오케이. 그래서 현재 습관이니까 현재 시제입니다. 이건. 누가다 보면 되죠. 누가다 보니까 이거 현재네. 현재. 예, 근데 그녀는 저녁에 무엇을 하니?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네요.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죠? 그래서 무엇을? What? 그녀와 하니? Does she do? 그 다음에 저녁 때 in the evening 하면 되겠죠? What does she do? 그래서 그녀가 한다? She does. 그녀가 하니? 그녀가 한다는 she does죠. 근데 그녀가 하니라고 묻고 싶으니까 does를 꺼내서 does she do 됐죠. 그 다음에 homework는 숙제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es she do in the evening이라고 현재의 습관을 현재 시제로 물었더니 현재의 습관 현재 시제로 대답하고 있죠. 자 그럼 다음 문장은 과거 시제죠. 어제 무엇을 했었니?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일단 무엇을 했는지 묻는 문장이니까 what으로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녀가 했니로 바꿀 거예요. 그럼 그녀가 했다라는 표현은 누가? She가 did. 이건 그녀가 했었다죠. 그녀가 했었다. 그러면 did는 뭐 속에 뭐 들어간 거다? 저 does 속에 did가 들어가면 did가 만들어지고요. 그럼 그녀가 했었답니다. 이건 그녀가 했었다. She did. 그럼 그녀가 했었니? 하고 싶으면 did she do yesterday? What did she do? 무엇을 과거에 했었니? Did she do? 그래서 그녀가 했었다. She did. 여기 속에 들어있던 did 꺼내서 그녀가 했었니? Did she? 하고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죠. did가 빠져나왔으니까. What did she do yesterday? 어제 뭐 했니? 그랬더니 그녀의 숙제를 했었다. 과거에 한 행동이죠. 그래서 she가 뭐 했다? did 했다. 무엇을? her homework. 그녀의 숙제를 언제? yesterday에. 예, 그래서 누가다? she가 did다. 무엇을? her homework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너는 작년에 그거 했냐? 그러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했다. 너는 했니? 만들기 힘들면 너는 했다. You did. 그럼 이 속에 들어있던 did 꺼내서 너는 했었니? 하고 싶으면 did가 빠져나갔으니까 did you do it? 언제? last year에. did you do it? 너 그거 했었냐? 과거에 대한 질문이죠. 그래서 do you do가 아니고 did you do it last year? 그래 나 그거 했어. Yes. 누가 다? 내가 했다. I got did 했다. 무엇을? Yes, I did it. 그래 나 그거 했어. 그래서 did you do? I did. 너 했니? 나 했어.
그 다음에 자 아니 난 그것을 하지 않았다 하면 no I 자이 속에 did 속에 not did 속에 not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did가 튀어나와서 didn't 만들겠죠. 그 다음에 이 속에 있던 did가 not과 합쳐졌으니까 did는 원래 모습인 do I didn't do it 나 그거 안 했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did you do it 저 did you do it 너 그거 했어 그랬더니 했으면 yes I did 안 했으면 no I didn't do it 이렇게 묻고 답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자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묻고 답하기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그래서 내가 작년에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친애하는 애비스 있게 하고 Dear Abby라고 글을 시작한 다음에 내가 과거에 들었으니까 I heard about Cyworld. Cyworld에 대하여 about은 뭐뭐에 대하여란 뜻입니다. Last year 작년에 들었어. But 그러나 I wasn't interested. 나는 관심이 없었어. At that time 그 당시에는. Now 이제 Cyworld is my life. Cyworld는 내 인생이야. I update. 이거는 현재 시제입니다. 매일매일 하는 습관이죠. 이거는 이게 이렇게 습관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습관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하는 습관이니까 이런 건 무슨 시제 써야 된다. 매일 하는 습관은 현재 시제죠. 그래서 I update 할때 do가 숨어 있는 형태 update죠. 내가 뭐 과거에 업데이트 했었다 할 때는 I updated 이렇게 업데이트 속에 did로 들어가면 업데이티드가 됩니다. 이건 근데 과거에 하는 건데 이거 왜 과거가 아닙니까? 매일매일 하는 내 습관이니까 이건 과거가 아니고 현재죠. 그러면 저 친구들이 현재 하는 일이죠. 현재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현재 시제입니다. I visit,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그다음에 어디에서 심지어 학교에서는 실제 묻고 답하기 문답할 때는 이게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원래 위치는 제일 끝이에요. I can only think about Cyworld even at school. 좀 이따 묻고 답하기 할때 제일 뒤로 갔을 거예요.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네요. 이런 것도 Cyworld is my life now. 원래 순서는 이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다를 먼저 하는 게 원래 원칙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저 누가 다보다 뒤로가 있어야죠. 누가 싸이월드가 다내 삶이 다 누가 다고 원래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누가 다 내가 오직 생각할 수밖에 없다가 누가 다 부분이죠. 원래는 이게 제일 앞에 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누가 다 여기 있어요. 내가 썼다. yesterday는 그러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일로 갑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은 I spent 5 hours on Cyworld yesterday 이런 순서였어요 원래. 이런 것들입니다. 숙제도 안 했고 잠도 못 잤고 멈출 수가 없고 무엇을 해야 될까? What should I do? Please help me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각각 묻는 말 답하기 자. 그래서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가 작년에 Cyworld에 대해서 들었다죠? 그러면 만약에 이 대답 듣고 싶다. 맞습니까? 작년에라는 말을 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오케이. 작년에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러면 제가 들었습니다를 묻는 말로 바꿀 거니까 너는 들었니? 그래서 싸이월드에 대해서 자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싸이월드에 대해서 언제 네가 들었니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얘 예, 뭐로 될 거고 when이 되겠죠. 그리고 마침표 아니고 물음표일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들었다를 네가 들었니로 바꾸면 되겠죠. 내가 들었다 I heard 그러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did니까 그렇죠. 그럼 네가 들었었니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Did you her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말이 되도록 완성시키면 예로부터 시작하죠. 그럼 다 완성됐네요. When did you hear about Cyworld? 이렇게 하면 너는 Cyworld에 대해서 언제 들었니? 그래서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작년에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너는 Cyworld에 대해서 언제 들었니? 하면 되니까
When?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들었다. I heard를 묻는 말 만들면 Did you hear? 이 속에 did 들어있죠. 그래서 싸이월드에 대해서 언제 들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바꿔서 만약에 이 대답 듣고 싶다. 싸이월드란 대답 듣고 싶다. 그럼 싸이월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무엇이죠? 뭐 우리말스럽게 다듬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똑같이 네가 들은 일은 똑같아. 아, 그렇죠. Did 꺼내가지고 Did you hear 하고요. 그 다음에 얘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네가 작년에 뭐 들었는지 궁금하면 너 작년에 무슨 얘기 들었어? 무엇에 대한 얘기 들었어? 이번엔 뭐?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이렇게 묻고 답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에서는 만약에 이 대답 듣고 싶어. Interested. 오케이. 그러면 얘를 가지고 묻고 답하는 날은 오케이. 뭐 interested의 뜻이 관심이 있는이라는 어떤 시죠? 어떤 시? 어떤 관심 있는?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관심이 있었단데 not까지 집어넣어서 관심 없었다 된 거죠. 이거 어떤 시죠? 어떤 시? 오케이. 그러면 어떤이란 말로 바꾸면 되겠죠. 어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이란 말은 넌 그때 어땠어? 하면 되겠죠. 넌 그때 어땠어? 그러면 interested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로 가겠죠? 그 다음에 너는 어땠니? 하고 싶으면 일단 I가 you로 바뀌겠죠? 그러면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were고요. 그 다음에 you were 하면 묻는 느낌 하나도 안 들죠. you were 하면 묻는 느낌 안 드니까 묻는 느낌 주려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너 그때 어땠어? 이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I가 you로 바뀌면서 비동사도 was에서 were로 바뀌죠. are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너 그때 어땠어? How were you at that time? 했더니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오케이. 그래서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너 그거 들었던 그때, 그 당시에 어땠니? 하는 거죠. 너 그때 어땠니? How were you at that time? 그랬더니 나는 관심 없었어.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그래서 이거하고 서로 짝이죠. 어떤 시니까 어떤이라고 물으면 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자, 싸이월드가 나의 삶이다. 이라는 문장에서 뭐 어떤 질문을 해볼까? 줄 바꿈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싸이월드란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싸이월드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중에 이렇게 바뀌는 게 자연스럽죠. 그다음에 물어야 되니까 여기도 좀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네 삶이 무엇이니? 이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럼 네 삶이 무엇이니? 자, 이거 문장의 주어죠, 주어. 그쵸? 문장의 주어가 궁금할 때는 순서가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죠. 그래서 무엇이 이제 너의 삶이니? What is my life? 아, 참, 이거는 바꿔야 되겠죠. My life가 아니고 your life죠. 오케이. 그래서 네 삶은 무엇이니? 무엇이 너의 삶이니? 무엇이 네 삶에서 가장 중요하니? What is your life now? What에 대한 대답. Cyworld is my life now. 무엇? Cyworld. 문장의 주어가 궁금하니까 순서가 바뀌지 않고 그냥 나의 삶은 너의 삶 정도로 바꿔주면 되겠죠. My life는 your lif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is your life now? 했더니 Cyworld is my life now.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묻고 답하게 해볼까요? 오케이. 그러면 묻고 답하게 할 거니까 일단 문장을 좀 복사 좀 해놓고요.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쵸?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나의 사진들은 당연히 6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럼 얘는 묻는 말로 이제 슬슬 바꾸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매일매일 무엇을 업데이트하니? 그렇죠? 그럼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이고요. 이제 준비해 놓으면 되겠죠? 너좀 이따 제일 앞으로 갈 거야. 그리고 어차피 묻는 말될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업데이트한다. I 업데이트를. 너는 업데이트하니? 하고 싶으면 이 속에 들어있던 둘을 꺼내서. 오케이. 그럼 다 끝났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너는 매일매일 무엇을 업데이트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된다? What do you update every day? 하면 매일매일 무엇을 업데이트하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조금 바꿔서. 자, 이번에는 매일이란 대답 듣고 싶어. 매일. 매일. 매일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매일이란 말은 매일 업데이트해. 매일 업데이트해. 얼마나 자주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매일이란 말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주 우유 마시니? 매일 마셔. 얼마나 자주 세수하니? 매일 세수해. 좋. 얼마나 자주 통째로 알아두세요. 얼마나 자주라는 말은 영어로 뭐다? How often이 얼마나 자주입니다. often이 자주란 뜻이거든요. 오케이. 어차피 묻는 말될 거니까 물음표 찍어두고요. 오케이. 그럼 이거 똑같이. 아이고, 아까랑 이거 낮출까 그랬나? 그렇죠. 이건 그냥 이러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아까처럼 뭐 만들어주면 된다? 업데이트 속에 들어있던, 하다시 속에 들어있던 두 건에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게 궁금해서 묻는 말이니까 제일 앞으로 가서. 그래서 너는 얼마나 자주 너의 사진을, 그 다음에 이건 너의, 이것도 너의로 바꿔야 되네요, 참. 그래서. 그래서 너는 사진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하니? 라는 질문. How often? 얼마나 자주? 그 다음에 너는 업데이트하니? Do you update your photos? How often do you update your photos?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에 대한 대답. Every day. I가 업데이트한다. 무엇을? Your photos는 안만 길어봤자 뭐 댐으로 바꿨어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댐이 이런 뜻이니까. 오케이, your photos 대신에 내 사진들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 그래서 I update them every day. 이렇게 묻고, 자, 그러니까 순서가 이게 먼저예요. How often do you update your photos? I update them every day. 얼마나 자주? How often? Every day.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고요. I update는 묻는 말, do you update? 하다시 있는 문장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friends visit and they leave notes for me.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day가 생각됐으니까. 그리고 leave부터 먼저 영어스럽게 뜻을 쓰면. 오케이. 그래서 친구들이 방문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남겨둔다. 이 말입니다. 친구들이 남겨둔다. 무엇을? 노트들을. 댓글이나 이런 거를 나를 위해. 그럼 여기서 뭘 묻고 답해볼까? 이렇게 볼까요?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나를 위해. 나를 위해라는 말은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될까? 묻는 말 여기다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나를 위해라는 말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왜 남기는데? 왜? 왜 메모를 남겼는데? 날 위해. 맞습니까? 왜 남긴다? 나를 위해. 맞습니까? For me는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y에 대한 대답이고, 어차피 묻는 말 되겠죠. 그 다음에 그들이 남긴다를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메모를 왜 남겨놓니? 나를 위해, 너를 위해, 나를 위해 남겨놓는 거야.
그러면 일단 그들이 남긴다 they leave고 leave가 하다시 남기다죠. 그러면 이 속에 들어있던 do를 꺼내면서 쓰면 되겠네요. Do they leave? 아이고. 그래서 그들이 남긴다 they leave. 그들이 남기니 do they leave? 그래서 그들이 메모를 왜 남겨놓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Why do they leave notes? 되겠죠. Why do they leave notes? 왜 남기는데? For me.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날 위해 남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이 남긴다. They leave. 그들이 남긴다. They leave. 그들이 남기니 leave 속에 있던 do를 꺼내서 do they leave? 오케이. 그 다음에 자 even as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side world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원래 문장은 누가다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좋다 그랬죠. 원래 저 정상적인 원래대로 하면 강조하려고 even as school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왔는데 원래 위치는 여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야지 누가 이게 이제 뒤로 간단 말이죠. 이게 뒤로 가니까 문장의 제일 앞에 원래 제일 앞에 있기 좋아하는 누가 다가 있죠. I can only think about 나는 오직 생각할 수밖에 없어. 아이고 I까지 없었으면 안 되죠. I can only think 뭐 about side world 그다음에 even as school 그래서 누가 다 제일 앞에 왔습니다. 누가 I가 뭐 한다 can only think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다 해볼까요? side world에 대하여. 싸이월드란 대답만 들으면 되겠네요. 저 싸이월드라는 말이 선생님 준비하는 동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지 생각해 보세요. 싸이월드라는 말, 싸이월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무엇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 묻는 말 만들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what으로 바뀔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 붙을 예정이고요. 묻는 말. 그래서 요 부분 누가 다 만든 방법이 문장의 세 가지 중에서 양념치 들어있죠 이번엔? 그쵸? 그러면 너는 오직 생각할 수밖에 없니? 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Can you only think?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만들면 완성이 되겠네요.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너는 심지어 학교에서도 무슨 생각밖에 안 나는데? 무슨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데? What can you only think? 자, only 좀 여러분들 어려울려나요? 오케이. only 넣으면 뭐 only 넣으면 뭐 이런 뜻이고요. 어쨌든 I can only think가 can you only think 무슨 시세 가지 중에서 양념시 있는 문장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I는 U로 바뀌고 있고요. I가 U로 바뀌고요. 그래야지 네 너는 오직 무슨 생각밖에 못하냐 하다는 거죠. So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심지어 그래서 너는 오직 무엇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니? 심지어 학교에서도 됐습니까? 이렇게 묻고 답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었네요. 그 다음에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Sci World에서는 자, 이게 또 원래 누가다를 제일 앞에 보내는 게 좋다 했죠. 얘는 강조하려고 여기 있지만 원래 위치 되돌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시작이 아니니까 어차피 물을 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아니 잠, 야, 저기 묻는 거 아니지 참. 여 밑에다 묻는 문장 만들어야죠. 오케이. 얘도 원래 위치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를 제일 앞에 있는 게 원래 문장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궁금하냐? 요거 궁금해요. 그쵸? 됐습니까? 5시간이란 말이 궁금하대요. 됐습니까? 5시간. 됐습니까? 그러면 5시간이란 말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맞죠? 얼마나 오래라는 질문이죠. 그다음에 나는 보냈다는 뭐로 바뀔 예정이다. 묻는 말이니까 또 바꿀 예정이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어차피 물음표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5 hours가 대답이 듣고 싶으니까 얼마나 오래니까 얘도 이제 5 hours를 얼마나 오래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오래는 영어로 뭐냐 하면 how long이죠. How long. How long. 얼마나 오래. 그 다음에 나는 보냈다를 너는 보냈니 하고 싶으니까 이 속에 누가다 만들 때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인데 did죠. 그러면 너는 보냈니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장 완성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How long? 네가 보냈니? Did you spend? 어디서? On Cyworld. 언제? Yesterday. 그래서 어제 너 Cyworld에서 시간 얼마나 보냈어? How long did you spend?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5시간이란 말이 얼마나 오래니까 How long 됐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how long 하고 그 다음에 I spent가 내가 보냈던데 너는 보냈니 하려니까 did you 속에 들어있던 did가 밖으로 나오죠. How long did you spend on Cyworld yesterday? 이렇게 묻고 답하는 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는 숙제 안 했다네요. 나는 숙제 안 했다. 그럼 여기서는 약간 뻔하지 않나요? 뭐 묻고 답할지 티가 나죠? 안 나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럼 나의 숙제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너는 하지 않았다를 묻는 말 하니까 나는 하지 않았다를 상대방한테 묻는 말로 바꾸면 너는 하지 않았니? 너는 무엇을 하지 않았니? 만들어 볼까요? What 될 거고 물음표 붙일 거고 그 다음에 얘는 you 될 거고 그럼 did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 did가 벌써 튀어 나와 있네. 그쵸? 그러면 너는 무엇을 안 했니? 완성 다 됐습니다. 그렇죠? 자, 완성된 짬뽕. 무엇을 넌안 했니? What didn't you do? 됐습니까? 너뭐안 했어? What didn't you do? 너뭐안 했어? What didn't you do? 했더니 what에 대한 대답 여기 있고요. 너는 안 했니? Didn't you do? 나는 안 했다. I didn't do. 됐습니까? 뭐가 앞으로 왔다 갔다 하네요. 그렇죠? 오케이. 너뭐안 했어? What didn't you do? 나 숙제 안 했어. 오케이. 요렇게 묻고 답하기 모두 살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풀이 보면 첫 번째, 누군가 집에 찾아왔죠? 그렇죠. 이런 행동을 아이고, 색깔 바꿔야 되겠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Visit, 방문하다, 방문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열심히 뭐 하고 있어요? 뭘까? 답이 뭘까라고 think 생각하고 있죠. 답을 생각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얘가 뭔가를 hear 듣고 있죠. hear의 과거형은 heard. 그 다음에 visit의 과거형은 visited. did가 들어간 형태. 지금 여기 써 있는 건 do가 들어간 형태예요. 전부 다 기본 형태 do. 그 다음에 쪽지를 남겨놓네요. leave 하고 쪽지가 하나니까 하나의 쪽지니까 a note죠. leave a not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the story is about my problems with Cyworld죠. 그 이야기는 대한 것이다. 뭐에 대한 거? 나의 고민이죠. 나의 고민, 골칫거리. problem은 고민, 뭐 골칫거리 이 뜻이죠. 골칫 거리 뭐와 함께 뭐에 있는 with 싸이월드에 있는 이 말이죠. 싸이월드 때문에 생긴 my problem. 뭐 my photos on 싸이월드 하면 싸이월드에 있는 내 사진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오케이. 싸이월드와 함께하는 나의 고민거리. 그다음에 about the story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 말이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 what can you do? 여러분들이 뭘할수 있네요. 싸이월드에서 서크롤의 뜻이 뭐든가요? 모두 다 동그라미해라. 할수 있는 거 찾아서 싸이월드에서 온 싸이월드에서 할수 있는 거다 동그라미하래요. 업데이트 포토스 할수 있다 했죠? 그 다음에 비짓 프렌즈 친구의 어떤 뭐 SNS 방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브 노트 댓글이나 쪽지를 남길 수 있고요. 숙제를 한다거나 또는 음식을 구입하는 거 buy food 하면 buy가 사다란 뜻이죠. 음식 사다 몰랐으면 써두세요. 음식 사다 숙제하다는 아니죠. 싸이월드에서 할수 있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할수 있는 거하고 비슷하죠. 사진을 올리고 업데이트 포토하고 비짓 프렌즈하고 립노트 댓글 달고
그래서 소셜 미디어의 기본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사진 올리고 뭐 친구들 어떻게 지내나 방문해보고 이런 거죠. 체크 T 맞으면 T 틀리면 F. I wasn't interested. 난 관심 없었어. In Cyworld의 last year 작년에 관심 없었대죠. 근데 지금은 now Cyworld is my life. 이제는 과거 시제죠. 과거.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관심 없었던 거 맞고요. 그다음 I did 내가 했다 무엇을 my homework를 언제 yes 어제 숙제 했습니까? 안 했죠. 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story is a letter. 그렇죠? 이 이야기는 뭐다? 편지죠, 편지. 그리고 이 편지 받는 사람 이름이 에비였는데요. 에비의 직업이 뭔거 같아요? 에비의 직업은 뭐겠다? 상담사겠죠. 전문적인 상담해 주는 사람이겠죠. 됐습니까? Dear Abby.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